오늘의 메뉴는 땅콩죽입니다. 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너무 네. 맛있어 보여요.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따뜻한 죽이고요.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 생땅콩을 넣는 땅콩죽입니다. 네. 색깔 자체가 고소고소해 보이는데 진짜 이런 추운 날씨에 한 입 먹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입맛 없을 때도 너무 먹기 좋습니다. 네. 뭐 우리가 죽은 흔히들 이렇게 만나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땅콩죽은 정말 그야말로 좀 별미, 겨울철 맞아요. 별미를 만나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메뉴 땅콩죽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네. 오, 진짜 간단한데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정말 간단한데 오늘의 주인공 땅콩을 준비를 일단 해야 되겠네요. 네, 땅콩 껍질에는 레즈베라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지 않은 땅콩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불린 쌀이네요. 쌀은 30분 정도 물에 불려서 준비해 주시고요. 충분히 불려주셔야지만 죽이 부드럽고 더 맛있거든요. 먼저 땅콩을 믹서기에 넣어줍니다. 해땅콩은 껍질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땅콩 껍질에는 레즈베라톨이 많아서 이 폴리페론 성분이거든요. 항산화 작용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꼭 껍질까지 조리해주세요. 이제 생수를 넣네요, 생땅콩과. 땅콩을 아주 곱게 물과 함께 갈아주고요. 그래서 껍질까지 잘 갈릴 수 있도록 곱게 갈아주세요. 보니까 물을 충분히 넣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세게 가는 것보다 한 2, 3도 워밍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갈리면 그다음에 더 한 5단에서 6단, 7단 정도 갈아주시면 훨씬 더 곱게 갈아집니다. 네. 점점 이게 색이 진해지는 것 같아요. 미숫가루 같기도 하고 뭐 주유 네. 같기도 그러네요. 하고. 네, 땅콩을 따로 볶거나 손질할 필요가 없어서 조리 과정이 정말 간단합니다. 불린 쌀의 물기를 빼서 냄비에 넣어줍니다. 네, 자 죽을 만들려면 쌀도 보통 믹서기에 가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네, 오늘은 갈지 않고 그대로 넣을 건데요. 예. 하지만 굵게 갈아도 되고 완전하게 갈아서 미음으로 만들어 드셔도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쌀을 곱게 갈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한 쌀에 이제 미리 갈아놓은 땅콩물을 부어주네요. 네, 쌀이 잠기도록 땅콩물을 듬뿍 넣어주고요. 별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조리 과정도 정말 간단합니다. 이제 중불에서 익혀줄 거예요. 죽을 만들 때 많이 저어주면 쌀의 글루텐이 활성화돼서 끓어 넘치기 때문에 최대한 젖지 않는 것이 조리 포인트입니다. 네, 최대한 많이 젖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뚜껑을 엽니다. 예. 네, 김이 모락모락 오르면 약불로 줄여서 살포시 저어주세요. 죽이 퍼지도록 뜸을 들여주시면 됩니다. 와, 이제 땅콩죽이 완성이 됐어요. 소금을 살짝 넣어서 간을 맞춰주시면 더 고소하고요. 예쁜 죽그릇에 담으면 됩니다. 네, 저렇게 깨까지 뿌려있으니까 진짜 더 먹음직스럽습니다.